오늘 그 지금까지 뭐 저기 탕수육으로 모리라든지 염소라든지 돼지고기나 소고기 가지고 여러 가지 고기로 탕수육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닭찜이라든지 무슨 불갈비라든지 치킨 뭐 양념치킨이라든지 치킨 후라이가 너무 이제 실증 나서 이번에는 닭을 살을 발라가지고 닭탕수육을 했는데 너무 맛이 기가 막혀요. 어떤 고기로 탕수육 했을 때보다 더 돼지고기 같은 그런 느낌하고 비교가 안될 만큼 연하면서 맛있고 뼈를 발라냈기 때문에 편하고 아주 아삭아삭한 게 너무 기가 막히네요. 참, 오늘 참 맛있게 온 가족이 먹을 수 있겠어요. 자주 닭탕수육으로 해 먹어야 되겠어요. 일반 돼지고기나 소고기하고 그런 것은 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또는 혈관에 좋지 않고 그래서 닭이나 이렇게 오리를 많이 우리는 사용하는데요. 오늘은 이 닭이 양념치킨을 하려다가 탕수육으로 돌렸는데 너무 맛이 기가 막혀요. 재료로는 파프리카랑 양배추 좀 넣고 또 봄동하고 자색 양파 유자를 조금 넣었어요. 너무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그런 좋은 식사가 되겠네요.